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오늘은 증강체를 보고서 어떤 데를 갈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BF 곡궁 스타트면 피바라기 거인의 결의부터 떠올리는 게 낫겠죠? 자, 그럼 피바라기 거인의 결의를 줄 수 있는 유닛부터 잡아야 됩니다. 제가 블라디미르, 스카너, 세트, 아트록스 이렇게가 되게 좋다고 했어요. 자, 요즘은 암살자 빌드업도 되게 좋은데, 네, 이건 케인만 갖고 있으면서 나머지 1원짜리 사겠습니다. 자, 요네가 두 마리죠. 이러면 고민할 게 없습니다. 자, 신기루 빌드업을 통해서 다이아를 가거나 요네가 더 잘 나온다면 그냥 요네 덱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만 요네 덱은 증강체가 어느 정도 좀 풀려야지만 1등이 가능합니다. 자, 이러면 그냥 케인도 버릴게요. 자, 일단 영원한 보호는 아니고요. 최고의 친구 아니면 전사 문장인데, 자, 이거는 요네가 두 마리니까 전사 문장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주하니가 이성이 붙었네요. 당장 4 전사가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주하니가 이성이 붙었으면 이게 더 낫습니다. 자, 신기루는 유지해주고요. 자, 이번에 신기루 효과가 결투가예요. 자, 원래 요네템은 구인수를 주는 게 굉장히 좋지만 결투가기 때문에 공속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럴 땐 거인의 결의를 줘도 됩니다. 자, BF까지 넣어놓고요. 전사 문장을 우선 세주하니를 먼저 줄게요. 자, 전사 문장을 먹은 순간 다이아 덱은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냥 전사 쪽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이기면 릴리아까지 잡아놓을게요. 어차피 사전사 못 쓸 것 같으니까 릴리아 쓰는 게 좋겠죠. 자, 쉔 대신에 릴리아를 투입을 해주고요. 자, 그럼 이제 전사 문장을 먹었을 때 갈 수 있는 덱들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자, 하나는 요네 그대로 가는 거.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올라프 덱. 그 세 번째로는 전사 문장을 사이펜한테 주면서 사이펜 덱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나오는 유닛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지금까지는 요네가 제일 가깝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다이애나를 잡아놓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올라프 캐리를 가야 된다면 비늘 혐오자를 써야겠죠. 근데 당장은 요네가 두 마리가 있고 올라프가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 다이애나는 패스를 할게요. 자, 원래 요네 이성이 빨리 붙으면 요네 리롤 덱도 볼 수가 있지만 그냥 그 이성을 통해서 레벨업을 빨리 하고 야스오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벌써 연승이 끊어졌죠. 자, 이러면 리롤 덱에 좀 가까워진 겁니다. 자, 왜냐면 연승이 끊어지면서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그만큼 8렙 9레벨을 가는 게 어려워졌고, 다음 야스오 찾는 게 어렵겠죠. 자, 다 뺏겼네요. 이러면 먹을 수 있는 게 조끼밖에 없습니다. 자, 피읍 증강체가 있다면 그냥 밤의 끝자락을 만들어도 되고요. 얼어붙은 심장 태블만 각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릴리아가 이성이 붙죠. 자, 원래 사전사를 넣으려고 했는데 릴리아가 이성이 붙는다면 그냥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차라리 수호자를 받아줄게요. 자, 보통 이렇게 요네 두 마리를 빨리 출발할 때는 이성이 좀 잘 붙는 편인데 생각보다는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요네 빌드업도 또 많다 보니까 삼성 뽑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네 덱을 갈 때는 증강체가 뭐 전사 문장도 나쁘진 않지만, 자, 가장 좋은 거는 전투 훈련 같은 이제 그런 증강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요네 덱을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안 나왔죠. 야, 이게 전체적으로 너무 세요. 이거 생각보다 피관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피 복원 카르마. 자, 처음에 인피 복원을 만들었다는 거는 나중에 다이아를 간다는 거거나 아니면 아우솔도 쓸 수 있겠죠. 자, 볼리베어 케인 잡으면 빛비늘이 들어갈 수가 있긴 해요. 근데 이미 이성들이 좀 많이 붙어있어서 빛비늘을 받는 건 늦은 것 같고요. 자, COU도 나왔는데, 자, COU도 뭔가 전사 문장 주면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어차피 요네 이성이 붙지 않은 시점에서 거인의 결이 전사 문장을 줬을 때 어떤 유닛이 좋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올라프도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사일러스 타릭 버리면서 어차피 이제 안 깨지니까 COU 잡아놓을게요. 자, 이러면 빌드업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4전사를 넣어주면서 요네템을 COU한테 준다,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릴리아 세주하니 그냥 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되게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결 전사 이렇게 주고요. 자, 증강체를 보고서 아이템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올라프도 스틱 쌓을 겸 이 빌드업이 혹시 나은 것 같죠? 자, 사전사가 들어가면 피해량이 되게 증가하니까 COU가 되게 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약하죠? 자, 일반 COU보다 원래 한 두 배 세야 됩니다. 전사 한 개 더? 야, 이러면 바로 6전사가 들어가네요. 자, 그럼 피해 관련된 증강체가 안 나왔으니까 피바라기 각을 봐야 되죠.
그럼 나머지 아이템 얼어붙은 심장 이걸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6전사면은 325%. 자 얼어붙은 심장까지 주겠습니다. 이거 빌드업일 뿐이거든요. 자 원래도 이 타이밍에 시오유 나오면 센데 전사 들어갔으면 진짜 말 안 돼야 돼요. 자 시오유가 세면 계속 가져가도 되지만 버려야 될 확률이 더 큽니다. 자 이건 센지 안 센지 모르겠다. 왜냐면 상대방이 너무 약했죠. 자 아이템이 얼어붙은 심장이 있다는 거는 얼어붙은 심장을 줄만한 유닛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얼어붙은 심장은 암살자한테 들어갔을 때가 제일 좋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요네 캐리보다는 올라프 캐리로 갈 확률이 좀 더 큽니다. 근데 올라프가 뭐 2성이나 3성이 나오기 전에 사이펜이 나오면 사이펜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시오유 너무 약하다. 자 위에가 너무 잘 풀렸습니다. 자 요네도 뺏겼죠? 자 이런 망토 바꾸면서 피바라기 각을 봐주고요. 자 요네 2성. 자 피바라기 거인의 결의가 요네한테 들어간 경우가 훨씬 셌을 것 같아요. 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시오유를 버리겠습니다. 자 다이애나도 있고 이제 레오나도 있다 보니까 그냥 아이템을 넘겨줄게요. 자 어차피 연패된 거 거인의 결의 피바라기 올라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요네는 늦었다는 거예요. 자 올라프 삼성 아니면 사이펜 이 둘 중 하나로 가는 걸로 하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사이펜이 나온다면 비늘 여무자를 빼줘야겠죠. 그럼 그때 자연스럽게 다이애나가 빠집니다. 그럼 피바라기 거인의 결이 전사 문장은 사이펜을 주고 뭐 얼어붙은 심장 같은 거는 나중에 탈론 같은 거 쓰면 돼요. 자 그럼 올라프 같은 경우는 암살자 상징이 들어갔을 때 또 엄청 세집니다. 그래서 테만카는 잠시만 비워두고요. 자 대구성을 전사보다는 난동꾼의 암살자로 많이 구성을 합니다. 암살자가 없을 때 사전사로 많이 가고요. 그래서 오른도 잡아놓는 게 좋아요. 이 올라프 덱을 할 때는 저도 좀 괜찮죠. 왜냐면 스택이 쌓이니까. 자 완전히 세게 막고 있다는 건 어떻게 된다? 7레벨의 돈을 쓸 수밖에 없다. 자 이성작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필요 없는 유닛이 레오나죠? 자 7레벨 찍고 사일러스 오른 들어가면 사난동꾼 아니면 이 상태에서 멈추면서 탈론 같은 거 넣고 길드 암살자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사 쪽 가는 거는 결정이 났어요. 자 헤카림 오른 같은 것도 다 잡으면서 가는 게 좋아요. 4원짜리는 최대한 잡습니다. 다이애나 잡고요. 자 이성이 너무 안 붙죠? 그래도 야스오. 자 이러면 아트록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헤카림 이성 써야겠죠. 야 올라프 이성을 붙이려고 했는데 뭐 헤카림이 이성이 붙고 야스오가 나왔어요. 근데 이건 조금 더 돌려야 돼요. 자 그냥 야스오도 좋은데 6전사 야스오입니다. 자 덱파워 느낌이 달라졌죠. 아까 전에 완전 세게 졌던 곳한테 이겼습니다. 자 이러면 레오나를 빼야 되고요. 그 자리 릴리아 들어가면서 4 비늘 여모자까지 가는 게 좋아 보여요. 자 요네 캐리 덱이 아니니까 환각은 의미가 없습니다. 야 그나마 먹을 게 단결된 의지밖에 없네요. 자 올라프 붙었죠. 자 이러면 레오나 빼주면서 조금만 더 돌려볼게요. 널 유닛 찾아야 됩니다. 자 다이애나 잘 나오고요. 자 지금 단결된 의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닛은 세주안이로 보입니다. 기병 대 길드를 다 챙길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또 넘어갈게요. 자 원래 사난동꾼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지만 헤카림이 먼저 이성이 붙으면서 사난동꾼을 집어넣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자 느낌 달라요. 당연히 피바라기 거인의 결의가 야스오가 빨리 나온 시점에서 야스오한테 줘도 됐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7레벨이라 야스오가 언제 이성이 붙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올라프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자 다이애나도 아이템이 좋고 올라프도 아이템이 좋으니까 비늘 여무자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들어가는 게 센지 아니면 단결된 의지가 더 셀지 그게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자 비늘 여무자가 들어가려면 세주아니가 빠지면서 릴리아가 들어가야 되고요. 8레벨 단계에서 브라움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먼저 이성이 나오는 쪽으로 덱을 구성을 했고요. 자 아이템 준 유닛 위주로 시너지만 맞춘 거예요. 자 비늘 여무자니까 용한테 또 좀 셉니다. 야 이거 근데 말 안 되네요. 야스오. 자 노템 야스오가 딜이 1등입니다. 자 이러면 지팡이를 갖고 오면서 이온 충격기를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비늘 여무자 캐리이기 때문에 마법 장력을 깎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자 레벨업 못하죠? 자 브라움 나왔으니까 잡아놓고요. 자 앞으로 덱 구성을 어떻게 할지는 지금처럼 야스오가 딜을 더 잘하느냐 아니면 올라프가 딜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을 지켜보는 거예요.
야, 원래 야스오 노템일 때 잘 안 쓰는 편인데 이거 느낌이 진짜 완전 다릅니다. 자, 사이펜 잘 잡아요. 자, 이번에는 다이애나가 딜이 1등이었죠. 자, 올라프가 압도적으로 잘 나왔으면 7레벨에 올인쳐서 삼성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프는 좀 멈춰있는 상태예요. 이럴 때는 8레벨을 그냥 가는 게 좋습니다. 자, 단결된 의지는 시너지 5개 이상 켜있으면 제가 이득이라고 했죠. 5개는 최소한 유지를 해줘야 돼요. 야, 휘바나 궁도 못 쓰는데요? 확실히 전사가 세긴 셉니다. 이게 원거리 딜러가 없어가지고 밸런스가 좀 안 맞아서 그렇지 이 평타 한 방은 진짜 세네요. 자, 이 아이템 필요 없죠. 돌리겠습니다. 거인의 결이 수운 완벽한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아이템을 어떤 식으로 준다? 방법이 좀 많습니다. 자, 우선 레벨업하고 비늘 연무자 넣어볼게요. 덩치가 클수록. 거인의 결이 두 개 주는 올라프 아니면 올라프한테 수운을 준다. 자, 우선 돈부터 써보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조합이 좀 애매하네요. 탈론 파이크를 쓰면서 밸류를 올려줄 것인가 아니면 비늘 연무자를 그냥 그대로 쓸 것인가. 자, 혹시 모르니까 탈론 파이크도 가지고 있겠습니다. 내가 템을 준 유닛 위주로 시너지를 맞추긴 했지만 뭔가 릴리아랑 브라움이 지금 타이밍에 일성이 들어가기에는 되게 밸류가 낮죠. 그래서 애매할 때는 좀 봐봐야 됩니다. 자, 확실히 올라프 딜이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뭐해? 아, 전사의 최대 단점이죠? 고연포가 안 들어가 있으면 못 때립니다. 야, 이거를 겨우 이기네요? 원래 죽는 거였죠? 자, 탈론파이크는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좀 전투를 잘한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요. 자, 여기 전투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긴 좀 센 편이니까. 자, 이거 이제 9레벨 갈 필요가 없이 삼성작부터 해야 됩니다. 자, 시오유한테 딜이 안 들어가고 있죠. 자, 벌써 시오유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는 절대 1등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1등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봐야 돼요. 자, 일단 5등까지는 왔어요. 자, 여기서 못 찾으면 5등, 찾으면 1등. 딱 이런 상황이 실력 올리기 제일 좋은 판입니다. 제대로 놀려주마. 자, 우선 돈부터 써볼게요. 빨리 좀. 자, 올라프 패요. 탈론이 2성이 붙는 상황이긴 하죠. 자, 넘어갑니다 일단은. 자, 쉬바나 2성 만났고요. 자, 쉬바나 2성이면은 어떻게든 못 이겨요. 빨리 삼성부터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쉬바나한테 딜을 다 맞지 않게 자, 그렇게 배치를 해야겠죠. 자, 이거 빼야겠다. 이거 비늘 여무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지크의 전령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구인수 같은 아이템이 없다 보니까 자, 공속이 빨라지면 되게 좋죠. 자, 돈 쓰면서 유닛들 나오는 거 보고 하나씩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올라프, 다이애나, 이성 두 마리 나왔고요. 자, 다이애나 한 마리 더. 자, 바드가 나왔죠. 자, 이거 비늘 여무자 버리겠습니다. 그냥 탈론 바드 한번 써볼게요. 자, 어차피 사 비늘 여무자로 1등 못하니까 바꿔보는 겁니다. 이게 더 약해진 걸 수도 있어요. 전투를 또 잘 봐야 됩니다. 이것도 일단 지크를 제대로 못 받았죠. 자, 그래도 이게 조금 더 나아 보여요. 자, 이거 이렇게 갈게요. 일단 순위 방원 했습니다. 자, 이제는 사이펜을 갈 수가 없고요. 자, 올라프 한 마리 더. 자, 이런 건 이제 올라프 팔고 다이애나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자, 이거는 어차피 1등을 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지금 사이펜을 만날 차례인데 사이펜이 오른쪽에 뭉쳐있다 보니까 헤카림을 살짝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래야지 공을 다 맞출 수 있겠죠. 자, 얼어붙은 심장도 잘 들어왔어요. 어? 잠깐만, 올라프 죽었다. 이기나? 야, 이게 본체가 야스오인데요? 올라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야스오가 미쳤어요. 자, 밤의 끝자락은 고민할 것도 없이 야스오만 주면 되겠죠. 자, 시너지가 추가되면서 밸류가 올라가서 그런지 아까 전에 비늘 여무자 쓰는 것보다 훨씬 세 보이고요. 게다가 올라프가 이렇게 죽었을 때 야스오가 더 캐리력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이 더 센 것 같아요. 자, 이제 남은 건 삼성작 뿐이죠. 자, 탈론 2성을 포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크의 전력만 좀 갈아주고요. 바드 2성도 포기하겠습니다. 자, 다이애나 붙었죠? 자, 시바나를 빨리 잡아야 돼요. 시바나를 궁을 안 쓰고 잡기 위해서는
쉬바나 앞에다가 제일 센 애를 놔두고 헤카림 시시기를 맞춰야겠죠. 자, 일단 나쁘진 않습니다. 이거 궁 못 쓴다. 궁 못 썼어요. 자, 이러면 안 지죠. 그러니까 원래 조합은 이제 사 비늘 여모자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비늘 여모자 상징이 없으면서 단결된 의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조합이 더 센 것 같습니다. 자,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올라프까지 나왔습니다. 자, 돈이 없을 때는 원래 정석 조합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헤카림이 먼저 이성이 붙는 순간 이걸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다이아를 빨리 잡아야겠죠? 자, 나쁘지 않아요. 아, 근데 야스오 궁 위치가 좀 별로고요? 야, 세다. 이게 완성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완성만 하면 되게 세네요. 자, 파이크도 혹시 모르니까 갖고 있을게요. 자, 파이크가 이성이 붙어버린다면 충분히 탈론 길드 하나 빼면서 넣을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야스오가 파고 들어가는 게 되게 좋아 보이죠? 자, 여기에 쉬바나 지금 먼저 죽는 걸 눈치를 채고서 약간 뒤로 빼놨습니다. 자, 이거는 궁을 막을 순 없어요. 근데 지금 야스오 위치가 되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 쉬바나 뒤로 빼는 걸 눈치를 챘기 때문에 나머지 유닛들이라도 얼른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쉬바나만 잡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버텼고요. 자, 블루 야스오가 제일 좋습니다. 자, 이러면 지로 차원문으로 갈게요. 뭐 상대방이 쉬바나다 보니까 용의 발톱을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용발을 줄만한 유닛이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고민할 게 없어요. 무조건 배치를 봐야 됩니다. 자, 여기 아오신으로 바뀌었죠? 오히려 좋습니다. 아오신은 궁을 쓰는데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전사가 앞라인을 잘 녹이거든요? 저희가 또 얼어붙은 심장이 있어가지고 궁을 더 묻어요. 자, 이러면 절대 안 지죠? 아무리 야스오가 이성이어도. 자, 아오신이 사기덱은 맞지만 아오신은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전사 같은 거 있을 때는 포기해야 됩니다. 다이아가 훨씬 셌을 거예요. 자, 약간 왼쪽으로 가는 척 했다가 헤카림을 다시 가운데로 옮겨주면서 올라프를 또 파고들 수 있게 할게요. 자, 일단 시시 걸렸죠. 다이에나 얼어붙은 심장 묻었습니다. 자, 근데 헤카림 궁이 들어가진 않았고요. 네, 이거 헤카림 궁만 들어갔으면 쉬바나 궁 못 썼을 것 같아요. 보여주나? 와, 올라프. 야, 올라프 괜찮은데요? 지금처럼 뭐 전사, 심장, 문장, 전투 훈련 이런 것들 나왔을 때 가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비늘 혐오자는 제가 확실히 깨달았는데 비늘 혐오자 문장이 있을 때 4비늘 이상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그냥 고밸류가 더 센 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9레벨은 못 가죠. 이렇게 중간에 4원짜리 사는 것들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탈론 나올 확률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 뿐이에요. 자, 탈론 나왔고요. 아, 야스오가 나왔죠. 이러면 파이크를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와, 야스오 이성. 자, 이거는 진짜 1등 가능성 생겼다. 자, 왼쪽으로 가야 돼요. 아오신 트는 거 봤습니다. 자, 이러면 올라프가 왼쪽으로 파고 들죠. 좋습니다. 바로 물었고요. 자, 궁 궁 별로 쓰지도 못해요. 자, 아오신 카운터는 전사다. 그러니까 쉬바나나 비늘 여모자나 둘 다 아오신 카운터였죠. 쉬바나가 원래 뒷라인 잡는 거 제일 셉니다. 자, 여기가 지금 오른쪽 배치가 고정인 것 같아요. 자, 이 말은 얼어붙은 심장을 잘 묻혀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시시기 맞추고요. 얼어붙은 심장 맞추고요. 자, 지금 이 느낌이 제일 좋아 보여요. 앞에 얼어붙은 심장 묻혔으니까 뒷라인은 다이애나가 묻혀야 됩니다. 자, 쉬바나 피 많이 뺐죠? 어, 제발. 아, 이거 올라프 죽었다. 와! 자, 역시 본체는 전사를 할 때 야스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아야 할 건 사 전사건, 사 비늘 여모자건, 사 시너지 이상 쓸 때 상징이 있을 때 가는 게 좋고 나머지 사항은 최소만 써주고 밸류를 올려주는 게 더 좋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Bye.